제18호 태풍 미탁의 밤사이 울산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태화강 둔치는 3년 만에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조심조심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물을 빼고 또 빼도 빗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도 불고 많은 비가 한쪽으로 지금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물 소화하는데 양수기 제대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장대비 속에 현장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버스 타고 오다가 침수가 많이 돼서 그냥 집으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미처 옮기지 못한 채 남겨진 차는 그대로 빗물 속에 잠기고 달리던 차들도 침수돼 견인차를 동원해서야 겨우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 깜빡 알람 들어오는 차가 멈추더라고요. 거기서 멈춰서 그대로 차가 퍼져버렸는데 물 깊이가 안 보여가지고. 태풍이 울산으로 바짝 다가온 새벽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초속 20m를 넘기는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울산에 온 비는 172.5mm, 북구 매곡에는 249.5mm에 달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 시간에 최대 34.2mm까지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114곳과 건축물 21곳이 침수됐습니다. 울산대교와 산업로, 태화강 하부도로가 한때 통제됐고 북구와 중구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태화강은 밤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며 범람해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3년 만에 둔치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